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두루의 성 마르티노 추교 기념일 제 1독서 요한 2서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부인이여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부인, 이제 내가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써 보내는 것은, 무슨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녀온 계명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속이는 자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일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않고 충만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이라야 아버지도 아드님도 모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 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로세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하느님 나라가 오는 방식과 장소에 대하여 다룹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야기를 예로 들으십니다. 여기서 노아의 방주와 로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어서 로세 안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며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살리다 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생명을 주다, 탄생시키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동사는 드물게 사용되는데, 이 대목에서는 자신의 현세적 생명을 희생한 이들이 새로운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희망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 다음,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라는 설명이 덧붙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완성에 대하여 아무도 예상할 수 없으며 그것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긴박하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끝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질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라며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시는 듯해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독수리 같은 맹금류는 구약의 심판 장면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그 누구도 종말과 하느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령성화를 보내며 죽음과 종말, 하느님 나라의 완성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오늘은 새로운 의미를 찾으며 희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